역시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어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14장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Do not cut yourselves or shave the front of your heads for the dead.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슬프다고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앞머리를 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정말 귀한 딸임을 믿습니다. 2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For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Out of all the peoples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Lord has chosen you to be his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 아니고 holy people임을 정말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몸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 몸에 상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머리를 함부로 밀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3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Do not eat any detestable thing.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심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의 자체이십니다. 우리 더러운 인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detestable things, 그러니까 불결한 것들을 정말 가증스러운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3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3절 방금 했습니다. 4절,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These are the animals you may eat. The ox, the sheep, the goat.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고기는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우리는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정한 그 외의 것은 부정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5절 말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The deer, the gazer, the roe deer, the wild goat, the ibex, the antelope, and the mountain sheep. 그래서 산 양은 산에서 키우는 양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산염소, 들양, 산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의 또한 다이어트 푸드가 되고,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음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